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중3 때 그 민사고 합격을 한 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이제 비더라고요. 그때 이제 밴드를 결성을 해서 학교 축제 때 이제 막 연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밴드였고 2014년부터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1집을 냈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갔다 와서 2집을 냈고 군대 가 있는 동안 3집을 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뚝딱뚝딱 해보자. 어차피 나는 대학원 가야 되니까. 어차피 나는 로스쿨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냥 노는 것처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해방구였던 거죠. 학교로 되게 좋은 데를 나오셨잖아요. 어떤 데를 나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그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고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은 왜 분단이 되었나? 왜 강원도는 남북이 갈라져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알려면은 대한민국을 만든 게 미국이잖아요. 뉴햄프셔주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합중국을 이해하려면은 미합중국은 또 대형 제국이 만들었잖아요. 석사 때는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그래서 이제 민족사관고등학교와 다트머스와 옥스포드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지금 하고 있는 화성을 나한테 좀 이해를 시켜주면은 그거를 가설 어떻게 넣으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해. 아, 뭐 옛날에 뭐 비밀의 노래가 있었는데 다윗이 연주를 했더니 하나님이 좋아하더라 그러다가인데 4도, 5도, 마이너, 메이저로 올라갔다가 마이너로 떨어지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래.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석사 끝나고 로스쿨을 뉴욕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합격을 해놓고서 실제 선배들 중에서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전문직 고소득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꿈이 뭐냐 그러면 은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빨리 돈 벌어서 건물 사서 은퇴한다. 근데 이거는 변호사로 실제가 된다는 게 뭘 뜻하나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전혀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읽고 쓰고 뭐 학교에서 토론하고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밴드하고 이 삶이 너무 좋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막연한 그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 끝이야 그저 나만 믿고 나선 그대에게 이거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됐어 오 그렇게 되었어 다 끝이야 저기 덧없이 흘러가는 아홉길 작은 뭉기 구름 같은 꿈이었다 기타 하나 뽑아 들고 그대 맘을 훔치러 나서 자네 일뿐이야 아. 왜 비건인가 출간 기념회를 갖게 되었고요. 풀무질은 이 책을 만든 두루미 출판사와 함께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영상 매체가 범람하고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이 범람하지만 그 콘텐츠들의 뿌리에는 변함없이 책이 있긴 하고 책을 만들고 파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공부는 하고 싶은데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건 계속 하고 싶은데 말하고 뭐 라디오 할 때는 제가 이제 그걸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을 하다가 이제 멜로디가 이렇게 막 생기면 그 노래겠죠. 어쨌든 글을 쓰는 게 가장 첫 번째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글쓰는 뭐 훈련이라고 할까요? 연습? 뭐 이런 네. 거 아니면 뭐 배우셨거나? 근데 그거 대학교랑 대학원 가서 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역사 전공이었는데 역사 전공은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거에 무한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 저의 관심사는 사실 우리는 모두 사이보그다. 우리는 모두 기계다. 우리 모두가 사실 매일같이 스마트폰의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걸 떼어놓기가 힘들어요. 종치차리고 나니까 우리가 항상 SNS 하고 있잖아요. 틱톡과 유튜브로 지금 10대들은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에서 제페토에서 로블록스에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이 변화가 근데 2, 3년 주기로 이제 생겨나고 앞으로는 그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년 뒤에 우리가 20년 뒤에 인공지능 밑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정신 차리고 나면은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해답을 두지 않으면은 위험하다. 실제로 저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2030년에 어떻게 될 것이고 2040년에 어떻게 될 그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제가 공부한 것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가 돼도 사실 공부한 걸 써먹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진짜 공부한 걸 써먹으려면은 글 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저는 그거를 지금 너무나도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런 인간이 사이보그가 되고 기계로부터 기계에 대체되는 이 시기가 왔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저는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그 이상한 모습들 기계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가장 늦게 대체될 것이라고 믿어요. 물론 음악도 대체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물론 뭐 다 대체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가장 그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인문학이자 그게 예술이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